안녕하세요, 교수쌤입니다. 요즘에 인스타 보면은 잔머리 펌 많이 보이거든요.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 잔머리 펌을 하시는데 제 기준 가장 예쁘게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촬영을 부탁드렸어요. 인사 한 번만 드릴 수 있나요? 어떻게 인사하지? 그냥 인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? 어떻게? 네, 네. 안녕하세요. 오수정 쌤입니다. 뭐 이렇게 해야 돼요? 인사. 잔머리 펌을 하는데 사람마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. 아, 잔머리 펌? 네, 네. 근데 수정쌤은 그거를 유니펌이라고 하죠. 이름을 지은 거죠? 스텝 미니가 네네. 지어줬는데 잔머리 펌계의 유니콘이 되자. 아, 그래서 유니펌이구나. 네, 그 유니펌. 아, 근데 그게 명칭도 되게 귀엽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. 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, 아, 이건 내 영어 비밀이라 해서 얘기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줘도 돼. 그래서 뭐 이거를 나 만에 이걸 할 때 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좀 신경 쓰는 방법, 그리고 잔머리 펌의 장점이나 단점, 그런 것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가 필요하죠? 약이랑 붓, 볼, 킹컬핀, 숯가위 같은 거. 핀을 어떻게 꼽는 거예요? 이거를 멀티 안 되시는군요. 여기 잔머리 쪽 빼고는 좀 깨끗하게 다 해놔야지 이제 나중에 막 더 잘리거나 양이 뭐 더 많아진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눠요? 저 사실 M자가 별로 없는데 이제 사람들도 보여드리려고 만들긴 했거든요. 또 이렇게 귀여워 보이게. 원래 이게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 여기도 아.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 잔머리 펌어가 사람들이 요거를 좋아하더라고요. 가운데 아. 이렇게 돼 있는 거. 아, 저 봤어요. 있어요. 네. M자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빗으로 여기를 타가지고 내려놓은 다음에 커버될 정도로. 네.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다. 그러니까. 그렇죠.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거의 다음 펌 약, 열 펌 약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. 근데 이거 또 엄청 센 약으로 하면 막 타거나 막 지글거리거나 이렇거든요. 그래서 약 조절을 또 잘해야 돼요. 건강모, 손상모, 보통모 이런 식으로 약이 있는데 건강모는 거의 쓸 일 없고? 네, 쓸 일 없고 거의 보통모도 단독으로는 잘 안 쓰고 사실 약간 손상모 조금 섞어가지고 손상모 조금 섞어서 바르고 약간 이게 동그랗게 있죠. 아, 이렇게 모양을 아예 잡아버리는구나. 그러니까 안 그린 것 같은데. 그렇죠. 가운데 할 때는 오류 방향에 맞게 좀 진행을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. 이 방향대로. 그러니까 이 양옆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네. 가운데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오류 방향 그대로. 네. 사람들이 다 이쪽 이렇게 벌러덩 까져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여기보다 이쪽이. 맞아요, 맞아요. 오류를 이렇게 앞쪽으로 끌은 다음에 뿌리 교정 하듯이 네. 끌어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것도 이렇게 잡고 동그랗게 이제 이 가운데 저는 네. 이게 되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잔머리 펌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아, 요거? 네네네. 수정쌤이 하는 게 약간 유니콘이라고 했는데 약간 유니크하다고 느낀 게 앞에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방향 보고서 사람들마다 그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좋았어. 이렇게 하고 네. 파지 파함할 때 쓰는 파지를 반으로 자른 거죠? 네, 아예 찢었어요. 뿌리주기 아, 근데 이거 셀프로 막 하는 거 아니야? 저도 셀프 하는 거 여러 번 올렸는데 안 돼서 오더라고요. 아, 이거 근데 망하면 큰일 났는데 이거는 진짜 망하면 진짜 여기 지글지글거려서 다 지금 난리 나요.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방치 네. 수정쌤이 네. 이제 다른 분들하고 내가 하는 잔머리 펌 유니폼이 좀 다르다 하는 건 뭐예요? 다르다 하는 거? 살짝 더 귀여움이 있나? 귀여움이 여기 이제 아, 가르마의 가운데. 가운데 내가 잘라서 만들어주는 건가요? 네. 진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만들어줘야죠. 그냥 일자로 누르시는 분들도 있는데
시청쌤은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잔머리가 없는 사람이 요울도 하고 싶어 하니까 또 약간 이마 넓거나 긴 얼굴형이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? 그리고 원래 잔머리가 많았던 사람이 헤어라인 왁싱을 하잖아요. 제일 못하네. 그거 하면 이제 동그랗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또 잔머리 만들려. 아 약간 병주고 약주가 아닌가? 이상해 사람들 진짜. 자주 해야 되는 거? 이걸 유지하려면? 네. 약간 남자의 다운펌하고 비슷한 거 네, 비슷한 것 같아요. 주기도 비슷하지 이제 그쵸? 뜨니까. 그쵸 그쵸. 아 뜨니까. 네, 뜨니까 이제 모류도 다시 돌아가고 길어지니까 이게 또 내려오잖아요 잔머리가. 참으면 참는 건데. 아 그치 참으면 참는 건데. 참으면 참잖아요. 그래도 하는 게 편하니까 꽤 많아요. 아 진짜요? 네 하고서 왔는데 망해서 오죠. 다들 양을 진짜 두껍게 생각보다. 그게 제일 가장 큰 실수이고 제일 습하기 힘든 거 같아요. 깜짝 놀래요 진짜. 저도 이제 마음머리 대회 그런 거 하면은 혹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한다고? 약간 이런 거 진짜로 진짜 어? 혹시 이렇게 약을 잘못 써서 타서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? 끊어진 사람 있죠. 아 끊어진 사람? 네. 집에 뭐 남동생이 다운펌 약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한다든지 쿠팡으로 그걸 사서 하시나 봐요. 아 근데 이거는 약이 강한 약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. 일반인용으로 나온 것들은 강한 약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잘 못 누르니까. 그쵸.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망하면 수습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. 이거 몇 개월 기다려야죠 진짜. 그렇죠 그렇죠. 네. 난이도가 엄청 높다기보다는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특히 밤에 망하더라고요. 밤에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 앞머리 집에서 혼자 잘랐다 막 이런 사연들 보면은 다 밤에 갑자기 주방가위가 보여서 거울 보다가 끝이 얹으면 되죠? 네. 얼굴을 발릴 수 있게. 이거 하고 나면 메이크업이 좀 지워지겠네요. 이염까지 지워져. 이거 해물대 이것도 중요하겠다.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빗질하면서 그렇죠. 이거 해물대 뒤로 헹구면 이거 다 발라담는 거죠. 그대로 그냥 그대로 헹구. 그대로 헹구요. 이 중화는 뭐 모든 폼이 똑같겠지만 굳히는 작업인 거죠? 네. 이 컬을 우리가 만든 모양을 유지될 수 있도록. 그러면 헹구러 가볼까요? 네. 귀여운데? 아주 이 느낌이 유니크했어 제가 느끼기에. 이거요? 네. 다른 사람들은 요거 없이 여기만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진짜 약간 김부치고처럼 하고 양이 너무 두껍더라고. 이게 지금 젖은 상태고 말리면 또 느낌 다르죠. 그리고 말리고 나서 커트를 또 살짝 더 하고 말려보도록 할게요. 말리니까 더 자연스럽죠. 네, 귀엽지 않아? 응, 그렇지. 진짜 딱, 싶어. 진짜 딱 잔머리 펌 같은. 저도 해줄게요. 야, 쟤 이상하다. 아니, 뭐야? 아니, 이렇게 대놓고 이상하다 그런다고요? 아니, 쟤, 야, 나 왜 이렇게 생겼지? 야, 뭐야? 야, 너 여기 약간 그 아기 원숭이 수돗는 애들 있잖아. 뭔 느낌인지 알아? 네, 알았어. 킹받아요. 아기 오랑우탄 여기 수돗는 애들. 그 느낌인데? 저도 해주세요. 저 하면 예쁠 것 같아요. 너 여기 찾아가. 네. 윤인 수정쌤에게 유니폼 하러 가세요. 좋아요. 커트 할 거예요? 이게 혹시 얼굴 긴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죠? 네. 너무 짧은 사람들은 많이 안 내는 게 좋아요. 길이를. 좀 길이를.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. 응. 선생님이 써먹은 최초 영상. 진짜 이거는 펌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펌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요즘에 인스타에서 이 스타일이 잘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을 하는 분을 모셔봤습니다. 혹시 이거 보고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작가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수정쌤한테 가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. 그쵸? 혼자만 안 돼? 혼자만 큰일 날 수 있어. 네, 진짜 여기 지글지글 타서 스테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양을 잘못 내서 진짜 노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